네, 특히 68년 만에 만난 아들의 손을 다시 놔야 하는 92살 어머니는 오늘 쉽게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흐르는 눈물이 멈출 새가 없었던 가슴 아픈 작별의 현장을 이어서 안정식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어느덧 다가온 작별의 날. 92살 노모와 71살 아들은 소중한 만남을 한 장의 사진에 담았습니다. 피난길에 헤어진 4살 배기 아들과 겨우 사흘 만났을 뿐인데 이금삼 할머니는 다시 엄마 노릇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아들 이상철 씨도 버스 차창 밖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어린 두 딸을 친척 집에 맡겨놓고 잠시 떠난 피난길이 긴 이별로 이어졌던 99살 한신자 할머니. 내가 친정 부모한테 남겼단 말인데 친정 부모하고 나하고 같은 시집을 가가지고. 엄마보다 더 거칠어진 딸의 손을 만져보며 이별의 아픔을 달랩니다.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두 딸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좀 만나자요, 어머니. 어린 살이시오, 아침하시오. 평생 엄마 노릇 못해준 노모도 가슴이 미어집니다. 속초로 돌아온 가족들. 68년 응어리진 한을 푸는 만남이었지만 가슴 한구석에는 여전히 먹먹함이 남았습니다. 동생에 대해서 너무 고맙고 참으로 자식도 우리를 다한 데 대해서 저희는 부모에게 자식도 우리를 못했는데. SBS 안정식입니다.